오늘은 김사원 새끼님 채널에도 나온 방화동 원조 나주곰탕에 갔다 왔습니다. 저도 가끔 가는 곳으로 자주 가고 싶지만 점심시간 웨이팅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영업시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11시 20분에서 1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영업하시고 1시 반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후에 7시 반까지 하면 딱 영업 끝입니다. 메뉴는 초 심플하게 나주곰탕, 특, 수육 3가지였고 내부는 옛날스러운 노포 느낌입니다. 점심에는 갈 엄두가 나지 않아 4시에 방문했는데 저녁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임에도 두세 테이블 정도 손님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나주곰탕 특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. 술이 빠질 수 없지. 다리에 김치랑 깍두기도 있는데 먹을 만큼 덜어 드시면 되고 깍두기는 살짝 익은 느낌에 단맛이 어느 정도 있어서 먹기 편한 느낌이고 김치도 잘 익고 단맛은 많이 없어 국과 곁들여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. 뭔가 계속 끓여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한 3분 만에 나오더라고요. 아주 곰탕이 오는 이유는 물론 곰탕도 맛있지만 기본으로 나오는 고기조림? 빨간 수육 같은 게 또 다른 이유기도 합니다. 빨갛긴 한데 먹으면 맵진 않고 생선조림에서 단맛이 빠진 것 같은 양념에 고기도 부들부들하고 양념도 맛있어서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소주 안주로 진짜 뚝딱입니다. 고기도 소고기로 짭짤한 양념이 속까지 쓱 배어있는데 한입 먹고 소주로 싹 씻어주시면 와 이거지 싶습니다. 특곰탕에는 계란 지단이랑 대파 등이 고명으로 올라가고 먹어보면 국물은 그리 뜨겁지 않아 바로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. 근데 진짜 고기 향이 미쳤습니다. 떠도 떠도 계속 나오고 고기 집어먹으면서 소주 한잔씩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고기는 힘줄, 양지 등의 부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. 먹을 줄 알지. 국물도 잡내 없이 엄청 깔끔했고 계란 지단이랑 고기랑 떠먹을 때 그 계란 지단의 기름맛이랑 싹 퍼지면서 고소한 게 떡국의 계란 지단이 환상의 궁합이듯이 곰탕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고기도 전부 부들부들하고 양념장에도 찍어 먹고 김치랑 곁들여서 술안주로도 먹고 먹고 먹어도 줄지 않는 고기. 또 조금 말아 먹으면서 반주했는데 몸보신 제대로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. 특은 거의 물회 시키고 광어에 따로 시켜서 다 집어넣은 물회 느낌? 그렇게 온술 한병 반 부수고 나왔습니다. 점심에 가신다면 캐치 테이블로 미리 웨이팅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조용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가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. 식사를 하러 오셔도 물론 좋지만 술을 안 시킬 수 없는 음식들이라 저녁에 오셔서 고기도 푸짐하게 드시고 소주 한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